스쿨 방 여러분 헌터 방이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내일 은혜랑 제주도로 놀러가기로 했거든요. 사실 제가 계속 검은대로 왔다갔다 하고 뭐 다른 지역 왔다갔다 하면서 은혜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가지고 은혜가 약간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풀어주려고 제주도에 놀러 가는데 제주도 갔는데 또 아무것도 안 찍을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신혼여행 때 참개를 잡았던 곳에서 다시 한번 참개를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은혜는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한테는 이번 여행은 절대 아무것도 찍지 않고 그냥 여행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가서 몰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개쳐 맞을 거예요.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제주도로 가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은혜랑 같이 가요. 렛츠 고. 어쩌면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때? 뭐가 어때? 해외 갔다 온 사람 같지 않아? 야 비서야 빨리 와. 너 매니저였다가 비서였다가 야 안 해 빨리 와. 안 해. 오늘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알았지? 과연. 아니 진짜로 오늘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 힘들어. 뭐 힘들어? 왜 이렇게 개빠졌네. 오 주먹은 조금. 이제 어디가?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뭐 먹지? 너가 먹고 싶다고 했던 그거 아주 흑돼지, 맛있는 거. 흑돼지. 흑돼지 먹으러 가자. 그래? 미친 쓰레기 새끼. 돼지 같은 새끼. 여기 올 때부터 알아봤어. 개 같은 새끼. 아유, 씨.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씨. 나야, 진짜 내가 아주.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아주. 야, 은혜야,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뭐라고 했냐? 아니, 신혼여행 때 우리 참개 잡았잖아. 또 재밌게 한번 잡아보자고. 주기적인 거였어? 결혼하기 전에 말을 했어. 아니. 은혜야, 오늘도 한번 잡아보자. Fuck you.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에서 은혜를 속여가지고 참개를 잡은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때 2탄으로 이제 참개를도 한번 잡아서 맛있는 걸 추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빨리 말을 끝내야 되게 뭐냐면 은혜가 지금 개파쳤거든요. 은혜야 빨리 가자. 미안해. 이건 감정 들어갔는데? 맞아. 여기 가도 되는 거야? 물이 왜 이렇게 많아? 물 원래 많아. 걱정하지. 아 무서워. 아니야. 아, 이거 이끼. 이끼? 일로. 돌 미끄러우니까. 오, 미끄러워. 씨. 오. 욕하지 말고. 내 뒤만 따라와, 알았지?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로맨틱하지 않니? 아니. 너는 지금 날 이런 곳을 끌고 왔잖아. 나는 예쁜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사진이나 찍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내일 하자, 내일. 친구들한테 다 자랑도 했는데. 친구들한테 뭐라 자랑했는데? 제주도 가서 나 못 가본 카페 갈 거라고.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개 말고 또 잡을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말동개라고 하는 녀석이거든요. 요 말동개는 이제 기수역에 살고 도둑개랑 사육 환경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근데 도둑개는 좀 예뻐서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는데 말동개는 뭐 그렇게 이쁘게 생기지 않아가지고 애완용으로는 많이 키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식용으로 하지 않는 말동개도 같이 잡아서 참개랑 한번 같이 추배를 해볼게요. 어쩌면 참개 안 잡히면 말동개만 쳐잡아서 쳐먹을 수도 있어요. 나 아저씨가 삽 들고 쫓아오면 어때? 삽 들고 쫓아오면 우리한테 요거 있어. 라삭라삭 집게. 뭔 소리 났어? 뭐 소리 안 났어? 네 소리야. 오늘도 또 눈 뒤집혀가지고 2차전 시작 하겠네. 아니야 나 오늘 너랑 안 싸울 거야. 그때도 그랬잖아. 아 그때 여러분 진짜 싸웠어요 사실. 그지? 응. 원래 여러분 신혼여행 때 싸우는 게 코스거든요 맞지? 근데 왜 주변에? 싸웠냐면 너 말투 때문에 빡쳐가지고. 왜? 내가 뭐라 했는데? 내가 무섭다고 했는데 너가 가면서 근데 궁금한데 뭐가 그렇게 무서운 데라고 했어. 궁금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궁금한 게 오 말동개 은혜 잡아야 돼. 잡아서 보여줘. 라사 그렇지. 얘 집게 힘 세다. 자 여러분 여기 바로 말동개입니다. 참개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야 은혜야 너 볼수 하나 했어. 나 잘해. 여기 넣어줘. 넣어봐서. 자 오케이 여러분 말동개 한 마리. 야 너 잘 보네. 아 뒤졌어. 오늘은 내가 눈 뒤집혀가지고. 아 여기에서 그때 뼈 같은 거 봤잖아. 그 뼈 아니야. 뭐 자꾸 아니래. 강아지 개껌이야. 저런 은혜 그렇게 말해도 롬나게 사망을 보면서 어떤 개를 잡을지 지금 저거 찍게 보세요. 근데 여긴 돌이끼 껴있는데 별로 안 미끄러워. 미끄러운데? 씨. 아 미끄러워? 조심해. 참개 개코. 은혜야 너 개 쩐다. 나 개 쩔어. 너 잡을 수 있어? 아 너가 잡아라. 손 물리기 싫어. 여러분 요 정도 참개는 이렇게 와. 근데 얘 다쳤어. 얘 놔줄까? 조심해. 어차피 5cm도 안 될 거. 딱 제가 봤을 때 한 4cm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털이 건축글러보다 맞지? 털이 크다. 나처럼. 너 털만 크잖아. 털 아니야 진짜로. 잠깐만. 아 이거 참개 새끼인가? 뭐 한 마리 지금 들어왔거든요. 놓쳤다. 은혜. 여러분 참개 또 나왔습니다. 5cm 안 되겠지? 여러분 이 참개가 금지체장이 갑장 5cm거든요. 그냥 딱 4cm 될 것 같아요. 이게 5cm가 생각보다 큽니다. 야 저기도 있어 은혜야. 야 너 얘 연습해봐. 그냥 잡지. 오씨 오씨. 오. 괴롭히면 안 돼. 큰 놈을 잡아야 돼. 큰 놈. 자 여러분 여기도 있는데 여러분 저것도 안 돼요 사이즈. 야 여기도 있어. 널리고 널렸어 진짜. 여러분 여기는 참개 노다지거든요. 아 큰 놈 한 마리가 빵 저기 있네. 은혜 저기 있네. 여러분 큰 놈 한 마리가 빵 나와줬습니다. 얘는 딱 100% 5cm 넘어요. 근데 잡을 수 있을라 모르겠다. 물릴 수도 있겠는데?
우와. 어때? 우와. 왜, 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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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나, 빠지나. 어, 잠깐만. 왜, 왜, 왜. 내 손을 물려고 하잖아. 들어가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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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개 크지? 어, 펀치한다. 너도 해줘. 펀치, 펀치, 펀치. 어, 김조수, 그쪽 한번 보고 있어보게. 자, 여러분, 이 참 개래끼들은 물살이 없는 데도 좀 많이 쉬고 있거든요. 아, 분명히 이런 곳에 한 마리가. 오빠. 왜, 왜? 일로 와. 개 커? 어. 아까 잡은 거보다 커? 5cm 될 거 같아. 5cm 돼? 어디? 여기. 어디, 이거? 아니 여기. 야야야야야. 갈 길 없어. 오호. 하, 좀 애매하다 맞지? 그럼 놔줘. 아 여러분 애매합니다. 놔줄게요. 야 옛날에는 올라가야 좀 큰 게 많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때 몇 아 5월이었지? 어쩐지 지금 벌레가 없더라. 그때는 벌레 때문에. 아 그런지. 그때 벌레 때문에 무서웠어? 아니 그냥 무서웠어. 아까 딱 잡은 게 딱 요만해요. 요만한 사이즈가 지금 많고 5cm 넘는 거 참아 참. 뭐라 하는 거야? 저러 5cm 넘는 거 찾으려면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깜짝 놀랬지 여보. 왜? 아이 저게 뭐. 아 무서워. 뭐이 무서워. 강해져. 아 무서워. 궁금한 게 있는데 뒤지고 뭐? 싶은 거야? 어 여기. 아 얘 너무 작다. 얘는 진짜 나쁜 놈이다. 아니 그냥 보여준 건데. 예. 아 애매 버릴게요. 오 물고기 크다. 어 여기도 있어 물고기. 어 여러분 이것도 잡아볼게요. 이거 뭐냐면 동사리요. 동사리 민물악이라고 하거든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볼게요. 라상. 아 놓쳤어. 이거 못 잡아요. 여기도 개 있어. 뭐하니? 넘어졌어. 여기도 있어. 어 나쁘지 않은데? 아 애매하지? 작아 아 다 진짜 애매하네. 아 왕건이 하나 잡아야 되는데. 저기서 많이 잡았지? 맞아 어디로 가지? 이쪽으로 손 잡아. 어 잡아. 괴롭겠네. 야 이런데 딱 큰 놈 한 마리 박혀 있을 텐데. 여기 한 마리 있거든? 사이즈가 가늠이 안 돼. 큰 거 같기도 하고.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아 너무 작아 버려. 지금 저기도 한 마리 웅크리고 있는데 딱 봐도 작아요. 나도 내려가도 돼 이제? 아니야 은혜야 내려오지마. 그럼 나는 여기 왜 왔어? 넌 거기 위에서 다른 거 뭐 있나 한번 봐봐. 야 얘 크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튀지마 어때? 괜찮지 않아? 애매해? 버릴게요. 오 여기 크다. 얘 크지? 야 얘네 여러분 와 얘 크다. 오호 얘 넣어줘. 자 얘네 여기다 넣을게요. 약간 멈춰. 왜? 그냥 움직이지 마봐. 뭔데? 고개 좀. 여기 올라와. 육지로 올라왔어. 너는 멀리서 보는 거야. 너 업줘봐요. 업줘봐가 알지? 제일 센 애거든? 업줘봐가 뭔데? 제일 센 애. 여기 있다. 어디. 오 얘 엄청 크다 맞지? 응. 자 보이시죠 여러분? 자 갑니다. 라사. 일로와. 오케이. 오, 야. 일로와. 들어가 봐서. 근데 여기 큰 거 많다. 야, 다시 저기 좀 봐봐. 너 왜 눈 돌아갔어? 그래야 빨리 집에 가지. 여기 미끄러워. 여기 미끄럽다고. 아, 알겠어. 이래끼가 진짜. 우와, 여기 새우 많다. 어디? 여기 안에 돌에 다 밑에 들어가 있어. 아이고, 완전 생이새우 새끼들이구나. 너, 야, 은혜야, 침 닦아. 여보세요, 여기 뭐 하나 있어. 여기 돌 들어보. 뭐 있지? 여러분, 이거 뭐 보시죠. 근데 이게 돌 드는 순간, 이렇게들이 살살 들어가. 개코. 개 크지? 오우, 씨. 야. 다리 떨어졌네. 야, 다리 미안해. 너 잡아가야 돼. 됐어. 이야. 야, 은혜야, 너 대박인데? 들어가라. 이거 미꾸라지 아니야? 맞아. 참중계라고 우리 먹었잖아. 에어프라이 해서 먹었잖아, 저거. 침 닦아. 이거를 되게 귀엽게 한다. 내가 저쪽 한번 갔다 와볼게. 오빠 혹시 빠지면 구해줄 거야? 아니 못 구해. 미친놈 아니세요? 야 비걸 하지 마. AI 야 조심해. 어? 왜, 이게 헐, 뭐야? 헐 뭐야? 아 무서워. 뒤 원래 여기서 하다가 버리고 가. 여기 참깨 잡으러 많이 오잖아. 뭐야 안 온다며. 아 드럼했어. 너? 아씨 마이크에 들어가. 야 참깨 크다. 아 가서 아 요거 안 되겠다. 저거 뭐야? 아 저거 물고기인 줄 알았어. 참기 말고? 아니 또 파장 일으켜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네. 어 죄송해요. 어 여기 하나 있네. 뭐, 말똥개일 수도 있어. 아 아이고 뭐야? 아이고 얘 말랑인데 내가 모르고 집어가지고. 아 진짜 뭐 하는 새끼야. 미안해 뭐 뭐라고? 아니야. 잡아줘. 어이구. 그러고 미는 거 아니지? 너 아까 뭐라 그랬어? 야, 너 아까 뭐라 그랬어? 조심히 와. 어, 저기 또 났다. 어, 빌 뻔했어. 또 얕은 지형을 또 한번 볼게요. 아, 나 또 가? 너는 위에서 좀 봐줘. 너 업줘봐. 제일 세네. 오, 야, 크다. 오, 저기 진짜 커. 아, 나도 갈래. 근데 저 눈치 깠어. 저를 보이시죠? 안 놓친다. 라상 내끼야. 오케이. 자, 들어가. 큰 놈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여기 있다. 예. 어. 라사. 오, 야, 크다. 이야, 개코. 오, 은혜 장난 아닌데? 들어가. 아, 역시 은혜, 업저버. 업저버가 뭐야? 업저버가 제일 세네. 스타그래프트에서. 야비한 애지? 아니야, 야비한 애가 어딨어, 스타에서. 기분 좋지? 응. 은혜, 여기 장어 나올 수도 있거든? 장어 한 마리 나오면 딱 해가지고, 우리 좀 하자. 뭔 좀. 소리야, 씨. 아, 저기에 바지 찢어진 거 있는데 너무 무섭다. 그, 내가 걸로 갈게. 왜 여기에 청바지가 찢어져 있을까? 어디 청바지가 있는데? 여기 있다. 어, 아이고, 요새 그 산에서 좀. 에헤이 설마 우리 순수해가지고 그런 거 모르잖아 마티. 지금 성과가 좋아가지고 내가 딱 여기까지만 보고 끝내자. 아 진짜? 오예. 어 너 테스트 한 건데 불합격. 어 나 불합격. 근데 여러분 보셨죠? 얘가 이렇게 개빠졌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 코스인데. 어. 그냥 순수 멋있게 좀 내려와봐. 아 아파.
오, 오 소리. 아, 씨. 화가 나네.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저기 있는데, 은혜야. 저거 좀 작지? 어, 봤어. 저거, 아, 예, 봤어. 여러분, 여기 마지막 코스인 만큼 조금 신중하게 볼게요. 전에 여기에서 은혜랑 맞짱 심하게 뗄 뻔 했거든요. 야, 너무 깊어졌다, 여기. 네, 너 그쪽 봐봐. 아, 나 무서워. 아 무서워. 동사리다. 개철없어 보이네. 은혜 저기 보내놓고 동사리다 하면서 동사리 쳐 잡으려고. 그래도 잡을 건 잡아야지. 라사 라사. 아 놓쳤어. 아 여기 두 마리 이렇게 띵띵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너무 작아요. 아까 은혜가 괴롭히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 발찌였어. 오빠 조심해. 어 있어? 조심하라고. 야 크다. 일로와. 그렇지. 일로와. 그렇지. 자 그럼 큽니다. 야 일로. 어이구 숙회네 숙회. 어이 집게 떨어지나. 집게 떨어지면 살 많아. 들어가라. 야 들어가. 장거 먹어서. 은혜 거기 없어? 아니 여기 흙이 빨려 내려가가지고. 절대 내려가지 마. 너 없습니다 못 살아. 빨리 와 그니까. 근데 조금만 기다려. 일단 지금 참개는 잡을 만큼 충분히 잡긴 했거든요. 아 말동개도 좀 잡았어야 되는데. 여기 은혜 있는 쪽으로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보고 거기서 만약 없으면은 다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면은 진짜 맞아 뒤져요. 은혜 거기 있어? 아 내려오지 마. 안 가. 한 번만 와봐 리바리카. 내가 본 물고기가 숭어 같이 생겼어. 숭어야 그러면 여기 숭어도 있어. 아 그래? 너 잡았으면 비린내 엄청 나가지고 너 나한테 가스라이팅 했을걸? 여기 동사리 있다. 동사리. 잠깐만 저거 동사리야? 가물치야? 동사리. 동사리야? 어떻게 알아? 동사리야. 맞지? 뭘? 저거 뭐게 그러면? 동사리. 뭐게? 야! 가물치야. 동사리 맞아요. 자 여러분 이쪽 마지막으로 볼게요. 여기 아주 좋은 포인트가 있네. 거기 없어. 이미 보셨어요? 어. 여기 맥주 먹고 다 여기 버리고 있어. 아 이 나쁜 렉기들 맞지? 리발렉기들 한번 해줘. 리발렉기들. 아 여러분 여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은혜가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개빡쳐가지고. 아 저도 솔직히 짜증나거든요. 뒤질래?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진짜 궁금해가지고 네가 왜 그렇게 막 집에 갈게요. 나닥. 은혜 고생했어. 아 무서워. AI로 한 번만 가줘. 할 건 다 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개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요거보다 참개를 좀 더 많이 잡았었는데 마지막에 갈 때 확실한 치수를 재보니까 5cm가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는 방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확실하게 큰 녀석들로만 지금 잡아왔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지? 그랬나? 아니 참개 잡을 때. 왜냐면은 이번에 은혜가 찡찡대기 전에 저 그냥 빨리 끝내고 갔거든요. 짜증나가지고 열정이 달라가지고요. 뭐 은혜는 뭐 그냥 대충하고 찍죠. 저는 그냥 열심히 하자 요건데. 뭔 소리야.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요 참개로 뭘 해먹을 거냐. 저번에는 저희가 참개 수제비를 해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건데 아주 오랫동안 안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도 아주 좋아하는 라면입니다. 자 요 라면 콘텐츠를 제가 딱 2년 전에 허드반 시작하고 한 3개월 4개월쯤 됐을 때 닥친들을 회루질 라면 콘텐츠를 찍은 이후로는 이 라면 콘텐츠를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참개라면 플렉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라면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딱 한 마리 잡았던 요 말동개 있죠. 지금 여기 여러분 지금 얘 상태가 불쌍한데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오다 보니까 얘는 얼려놨거든요. 그 얼렸을 때 얘가 충격을 받으면서 이상하게 정확하게 절반만 나갔어요. 어차피 괜찮아요 여러분. 다리는 원래 잘 안 먹기 때문에 몸통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동개는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턱 아파. 아 저희가 어제 같이 은혜랑 백신을 맞고 와가지고 팔도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너 어디까지 올라가? 해봐. 뭐라고?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어제 맞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러니까 갑자기 여기 턱이 아프더라고요. 이 턱이 아팠던 사람도 있나? 그거는 그냥 너가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뒤지실래요? 무슨 라면 좋아해요? 짜파게티. 안성탕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참개라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요 라면 두 개에 참개 다섯 마리가 들어가는 참개 플렉스 라면을 먹어보자. 맛있겠지? 요 털도 먹어도 해? 당연히 털이 많으면 그 안에 세균들도 많기 마련해요. 자 그래서 요 털을 은혜가 하나하나 다 털을 이제 미용을 할 거거든요. 너 재밌겠지? 발이 강이 어딨어? 자 그러려면 일단 참개래끼들 목욕하러 가자. 와 결혼 5개월 차 되니까 좀 맞는구만. 6개월인데? 6개월 됐네 진짜? 헐. 싫어? 자 일단 이 참개들은 계곡에서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더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도 껍데기. 뭐라고? 성별 껍데기. 아 그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껴들어 짜증나게. 아... 내가 하는 거니까 내 채널에 좀 가만히 좀 있어. 얜 남자군. 남자라고 뭔가 하지 마. 얜 개... 수컷이군. 그렇지. 수컷 껍데기 열어버려. 자 여기 일단 똑 따주고 열어보시면 굉장히 더럽죠. 자 어 뭐야 털이네. 어디? 얘 라슨 털 있어. 오 섹시하다 맞지? 섹시해? 너 털이 있는 게 섹시해? 어. 아 섹시해? 털 있는 게? 털 있는 게 뭘 놓다 뭘 놓다 그렇게 즐겁게 얘기하냐 개빡치게. 놓다 걸리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인 거 알아? 너 브라질리언 활동 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는데 유. 근데 왜 요새는 안 해? 편집이요. 뭐하는 새끼야. 아니 그거 뭐 요새 문화니까. 아니 근데 너... 아니, 갑자기 발 까져가지고. 너가 먼저 했잖아 나한테 딜을. 장난이었잖아. 난 진짜야. 하나 둘 셋 워터야.
조조조조조조 철이라서 이게 안 되나 보다. 자 일단 그래도 케이크 칩 라가리랑 옆에 있죠. 여기 굉장히 더러워요. 등도 이렇게 다 조져줘야 돼요. 근데 사실 세균들 있죠. 이런 거는 끓이게 되면은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갑각류를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병이 있다 그럼 뭐냐면요, 바다에 있으면은 뭐 비브리오 폐증 이런 거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데, 강에 있으면은 디스토마 있죠. 디스토마는 민물의 갑각류에는 많이 없거든요. 그럼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페스트를 조심해야 돼요. 갑각류 페스트, 이거는 열에 가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안 걸려요. 일단 오늘 은혜가 김이 한번 먼저 해볼 거예요. 자기 한 마리 싹 다 씻었으면은 저말리 꺼져. 이거 털 어떻게 은혜야 근데? 얘네가 털이 엄청 많거든요. 보시면 진짜 만져봐 은혜 손으로. 어때? 그거 같다. 청소기 비울 때 먼지들 만지는. 이 털 뽑아볼까? 오! 오이씨 털 뽑혀! 이거 털을 뽑아야 되나 그러면 은혜야? 다리를 자르는 게 낫겠다. 알지? 아는데 그래도 이 다리에서 육수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은혜 그거 내 코털가위 좀 가져. 아 싫어. 왜? 코털가위잖아. 아 털게 털보다 내 코털이 더 우와. 아 리발렛이야? 자 그러면 내가 또 꿈이 미용사였거든 은혜야. 얘 포마드 해줄게. 야야야 은혜야 나 소질 있어. 야 봐봐 예쁘지? 이거 봐 한 대랑 안 한 대랑 봐봐. 얘가 더 예쁘네. 얘 뭐 뭔가 지저분한데. 자 그럼 이렇게 싹 다 씻었으면은 자 이제 요 녀석들의 등껍질을 이렇게 살짝씩 벌려줄 겁니다. 이게 벌려야 육수가 좀 더 빨리 나오거든요. 오 얘 왜 이래? 어? 입이야. 아니야 입이 여기잖아. 오 얘 엉덩이가 좀 이상해 맞지? 걔 가짜 아니야? 거봐 얘만 다리가 다 있잖아. 뭐 가짜라고? 뭔 소리여. 안에 내장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충전하는데. 개소리야 뭔 충전이야. 아 이걸 내가 다 안 뜯었네. 이거 봐봐 얘 있지 이거 뭔지 알지? 뭔 장난감에 충전해. 자 롱코 다 벌려놓고 자 여기서 요 말똥개 있죠. 요 말똥개만 잠깐 빼두고 자 얘네들 이제 라면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물을 빨리 끓여야지.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말 할지도 알아? 이거 먼저 끓이고 아 물 올리기 전에 어떠한 과정이 있니? 아 이거 봐 그냥 얘는 그냥 자기가 처먹고 싶은 거야 자기 입에. 맞아 나 배고파. 갈수록 빠지고 있네. 큰일 났네. 아니 나 팔 아픈데 이런 거 왜 시켜? 이런 거? 카메라맨? 카메라맨이 이런 거야? 카메라맨 때문에 운둥이들이 생겨난 건데 너 그 운둥이도 이런 거야? 아니 내가 출연해서 생긴 거야. 네가 들어 운둥이야. 이제 라면을 끓여볼게요. 너 할 수 있어? 아니 아니 너가 해야 돼. 아니 나 먹을 너한테 이거 줄게. 아 나 장난이야. 너 장난 아니야. 자 물을 조금 많이 워터야! 물을 많이? 왜냐면 참깨가 다섯 마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 이 새끼 손가락으로 하거든? 1.2리터야 조금 더 하자. 오케이 됐어! 그럼 여기 냄비에 하지 말고 프라이팬 같은 거. 아 거기다 할래? 아우 발 아파. 발 아프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여보살? 아니 괜찮다고. 하나도 안 괜찮아. 아 내 목걸이 뺏겼어 박주한테. 박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밑에! 내가 이겼어. 킹으로 할 뻔했어. 이거 봐 개 빠졌다는 소리거든 지금. 운동이들은 깽을 지키려고 하대. 불이야! 어 기승. 자 일단 물을 끓일 때까지 팔팔 끓여줄게요. 아이씨 내 멘트야. 자 이렇게 라면에 물이 끓는 동안 이 라면 안에 보통 파, 고추, 마늘 요런 거 넣으면 조금 더 풍미가 있어지잖아요 국물에.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또 색다른 거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쳐보니까 아주 소수의 인원이 이거를 해봤던 적이 있더라고요. 바로 파프리카 라면입니다. 요 파프리카 넣으려고 지금 은혜랑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은혜는 넣지 말자 맛있게 먹자 나는 도전하자 도전정신. 아니 그리고 맨날 왜 나는 이상한 사람 만들고 너는 왜 착한 사람 만들고. 티라스카. 자 그래서 요 파프리카 바로 떨어뜨리자마자 안 찍어. 알았어 빨리 찍어줘. 됐어 잘 잡혀? 몰라. 라사 사브라이. 아 안에 건 안 넣지? 이건 빼는 거지 은혜야? 알았어 해. 개발 화장 프로 화내면 안 예뻐. 개수작 부리지 마. 아니야 진짜야 너 화내면 진짜 개 못생겨서. 알았어 알았어. 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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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 거면 일정하게 쏠동 없. 아 식감이 다 다르게 맛 좋게 하려고. 너 지금 개빡쳤어? 왜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짜증나. 이거 진짜다. 엥 영상 촬영 중인데 진짜 안 돼요 진짜 화내대요 촬영 중인데 찐따래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 물이 끓기 전에 요 파프리카 먼저 한번 넣어줄게요. 물 끓어 물 끓어 이렇게 물 끓어 빨리 근데 왜 파프리카 먼저 넣어? 파프리카 먼저 넣으면 안 돼. 너 진짜 짜증났어? 어. 너 진짜 목소리 원래 알았어. 걔 먼저 말 따르게 주인님 걔 먼저 넣을까요? 어. 걔 먼저 넣어서 육수를 먼저 내주겠습니다. 자 들어가라. 야 이거 걔 육수 제대로겠다 맞지? 몰라. 야 이제 그만해. 니도 지금 아, 짜증나. 지도 좋아하네 지금 지가 화내놓고. 이거 봐봐. 자 여러분 갑각류들이 열을 가하면 빨개지잖아요. 내가 말했지 키토산 이놈 새끼야. 키토산 아니라고 했잖아. 아스타잔틴이라고 했잖아. 몰라 처음 얘기한 거만 기억해. 빨리 스프 가져와. 지금 스프 넣어? 어. 아 조금 우려낸다 하면 돼. 아니야 지금 넣어. 우려낸다 하면 해야 돼. 우려낸다 하면 해야 돼. 빨리 맛이 나.
맛있어. 스프 냅다 박아버려. 근데 스프 먼저 넣으면 물 조절 어떻게 하지? 아 뭐야 니 니가 이거 하는데 왜? 어 나 좋은 거 아이템. 뭔데 뭔데 뭔데? 뭐야 혼자 갑자기 왜 번뜩였어? 아 이거 은혜처럼 요리하기 싫으신 분들 있죠? 요런 거 해가지고 은혜가 이거 쏙 고르더라고요. 마트 가니까 이거 사신 분들 팀이랄까? 요 정도 되면 되겠지? 여기다가 이제 왜 뭐가 여기 있는데? 여기 이거 하나 더 있다. 뭔데? 스프? 어 너가 좋아하는 거.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르랭맨. 근데 은혜가 제일 싫어가지고 진짜 요 근래 1년 동안 먹은 적이 없어요. 진짜 개짜증나요. 아 진짜 엄마가 엄청 한 박스 사놨잖아 전무님 집에? 진짜 나 왜 몰랐어? 너 왜 말 안 해였어? 넣으라서 다는 건데 좀 더 맛보고 넣으라고. 아 그런 거였어? 아 입냄새 디질레 파프리카. 아니 아니 넓게 많아 은혜야. 여러분 여기에다가 또 자 요 깻잎 넣으면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딱 찢어가지고 일로. 아 뭘 응거려. 아 계속 와 이거 진짜 감정 들었네. 어쩐지 참기 삶을 때 안 싸웠어. 지금 싸울 거였거든. 흩날려라 참기 다시 난다. 그거 아 좀만 더 넣게. 와 은혜야 이거 그냥 퍼먹어도 맛있겠다. 맞지? 아니. 자 이제 대망의 라면 들어가라. 둘 셋 넣어봐서. 야 지린다 맞지? 아니 야 이거 씨 냄새가 왜 이상한 거지? 무슨 냄새야? 토 냄새 나는데? 토? 너 여기 목 냄새 아니야? 너 목에서 그런 냄새 나던데? 목 냄새요. 은혜가 진짜거나 좀 당황하면은 충청도 나오거든요? 아니거든. 방금 나왔죠? 뭐 목 냄새요. 우리 따뜻하잖아. 조용히 자,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하이라이트 파리끼를 넣어야 돼요. 흩 날려라. 아차차차차차 하이라이트. 자 요거 잘다? 아니 아직 지금이 아니라고. 아 왜? 알았어 다시. 뭘 다시? 해. 이미 넣었는데. 아이씨. 잘다. 이게 뭐야? 아 진짜. 뒤질래? 아 진짜 너 때문에 망하겠어. 너 일부러 그런 거지 근데 저거 넣을 때 이거 노린 거야? 어 너 못하게 하려고. 이상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런 거 했을 때 원래 국물 한번 딱 먹어봐야 되거든요. 국물 색깔 노란 거 봐봐. 우와 슈베르. 우와 너 이때까지 못 먹은 맛이. 너 먹어볼래? 아, 나 그 수저로 먹기 싫은데. 그럼 너 못 먹는 거야 이거. 왜? 수저 하나 꽂아놓고 이걸로만 먹어. 야 이제 불 꺼. 불 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게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오랜만에 앉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은혜랑 원래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은혜 모자이크 일일이 처리하기가 조금 빡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미쳤죠 여러분. 참게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참게 자체는 맛이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벌려볼게요. 우와 자 바로 먹게 토메르. 와 참게향이 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라면이나 이런 거 너무 지금 풍미있고 맛있거든요. 근데 그 참게향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까 내가 냄새난다 했잖아. 어 너는 안 좋아할 거야. 이 그럼 너 짜파게티 내가 사줄게. 아 짜장면 시켜줄게. 짜장면 아 싫어 짜파게티. 여러분 면부터 먹었는데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근데 맛있는데? 토베르 국물엔 또 참게향이 안 나네. 와 너무 시원해. 여러분 이 풍미를 게딱지랑 같이 느껴야 되잖아요. 이 게딱지에 면을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바로 먹어요. 투베르. 뭐야 근데? 그게 뭔데? 그릇인 거야? 뭐? 놀라. 장마야. 야 놀리지 마. 아니야 자기도 안 먹어. 장마는 교육이 딱 되지 때문에 이거 보세요. 네가 하면 근데 의심스러워. 도망가. 자 여러분 참게도 먹어볼게요. 가위. 아 빨리 와. 빨리. 반토막 라사. 오. 그리고 여기 아가미 여러분 떼줘야 돼요. 그냥 먹어. 아니 진짜 미친 새. 아우. 어우 리뷰도 빼먹었다. 너무 빡쳐가지고. 아 약간 참게 잡내가 있네. 나도 맡아볼래. 너 한번 맡아봐. 뭐야? 그 냄새 아니야? 그 냄새야. 자 먹어볼게요. 초배. 아 왜 여기 위에서 먹냐? 그 잡내가 안 나. 여러분 진짜 맛있는데? 일반 바닷게보다 맛있는데요? 냄새 날 때는 약간의 진흙향이 조금 나는데 먹을 때 안 나요. 밥 먹어야 되는데? 그지 은혜야? 너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지금? 아 알았어. 너 이거 계란 하나 줄게. 일단 라가리 워밍업 해. 추락. 여기서 왜 향이 나지? 이거 넣어서 그런가? 해물. 나 우동 먹는 향. 아 그 해물 그거 넣어서 그런가 보다. 너 면 한번 먹어볼래? 어 들어볼래?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바쁜 손 올림 보세요. 지금 럭시 나갔어요. 아이고 휘젓는다. 추락. 면 끊지 마. 면치기 얼굴에 쳐. 냄새 안 나? 김치랑 같이 먹어. 그냥 이거만 먹어봐. 야 추루추루 안 해? 향 안 나? 응. 자 여러분 밥을 지금 파왔거든요. 안에 내장 있어요. 제가 걔 내장 싫어하는데 저번에 참게 내장 먹으니까 참게 내장은 진짜 맛있더라고요. 요 국물을 조금 이렇게 해서 밥에 딱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벼 먹은 거지. 자 이렇게 싹 퍼가지고 초배래? 은혜야 빨리 게딱지 하나 집어.
오! 트릅트릅 먹어봐. 향이 나지? 내장 향이 세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담백하게 맛있어요. 그냥 국물 해가지고 먹어볼까? 아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 알았어 알았어 넣어줄게. 쫙 퍼가지고 후배. 와 너무 맛있다. 면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나 먹어요. 자, 여러분 은혜가 저기서 혼자 맛있게 저렇게 추배를 처먹는 동안 맛있어 은혜야? 아니 다 뚫었어. 그럼 먹지마 줘. 그럼 먹지마. 배고파서 먹어야지. 은혜가 먹는 동안 저는 요 말똥개를 한번 딱 튀겨볼게요. 자 후라이팬 팅. 그리고 바로 어너너너너너너너 바로 푸푸리 하는 모습 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에 다 달궈지면 말똥개리기 바로 입자. 오오 여러분 그냥 일반 개 튀기는 것처럼 튀겨지거든요. 오 쉣 더 퍽. 오 튄다 방패 리발렉이야 방패. 자 여러분 그래도 여기 개를 맛있게 먹으려면 요 녹음을 조금 뿌려주면 됩니다. 녹음 그리고 루추. 자 그리고 죽어이래기야. 자 여러분 이렇게 개 만신창이 났으면 다 됐다 바로 턴오프. 어 너무 개 만신창이 더러운데 먹어도 되나 리발? 자 일단 여러분 요 다리털 있는 부분은 떼고 요 집게도 뗄게요. 몸통만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식용으로 안 하던 요 말똥개의 보내는 맛을 느끼기 위해 찍어 먹지 않고 그냥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냄새는 그냥 일반 쫄짱개 튀김 냄새랑 똑같아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 개 떨린다 이거. 맛있어? 맛있네. 아 잠깐만 먹겠어요. 맛있어. 와 이게 아 해봐. 와 무슨 맛이냐면 아 이게 아까 야 말뚝에 제가 그 말뚝에 정말 실망을 안 할 이유가 되겠네. 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 흙이요. 흙 그냥 흙 덩어리를 튀겨서 쳐 씹는 맛이에요. 빵이에요.